단일화는 제가 단일화 안 한다고 하면 절대 안 했고 단일화 하자고 했을 때 작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한 번 했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모든 선거 완주했고 단일화는 제가 한다고 해서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선거할 때마다 도중에 그만뒀고 철수했다고 하고 선거할 때마다 단일화했다고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거 다 왜곡된 거 여러분들 주위분들께 꼭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철수 뿐이랍니다. 한 번만 먹으면 하고 많은 안철수지요. 흘러차차 안철수 대통령 안철수 힘내라지 힘을 내라지 기호사관 안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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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했을 때 착한 사람들이 선한 사람들이 모여서 정치를 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정직하게 해서 돈을 버는 것만큼 아마 그보다 더 힘든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전에 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처음이라는 게 있게 마련입니다. 해 주십시오. 안철수! 안철수! 대한민국이 나아지지 않으면 정권교체 필요 있습니까? 정권교체만 하고 적폐 몰아낸 다음에 그 자리에 들어가서 또 적폐가 되면 그건 정권교체가 아니라 적폐 교대 아닙니까? 맞습니다! 적폐 교대 원하십니까? 아닙니다! 5년 내내 국민은 반으로 나뉘어져서 서로 싸울 겁니다. 맞습니다! 국민이 분열되고 위기 극복한 나라 없습니다. 결국 5년 내내 국민은 분열되고 우리나라는 추락할 겁니다. 안철수! 결국 중요한 거는 더 좋은 대한민국 만들고 청년 일자리 만들고 모두 행복하게 살고 자살률 낮아지고 출생률 높아지는 그런 행복한 나라 만드는 게 그게 대선에서 대통령 뽑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렛츠고!